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개 농장입니다. 여러 마리의 개들이 작은 철창 안에 갇혀 있습니다. 농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건물벽 옆에 전기 충격기가 달려 있습니다. 기계와 전선으로 연결된 쇠팔쟁이는 끝부분이 가느다란 모양입니다. 해당 농장은 1997년부터 시작해 연간 개 100여 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방법입니다. 농장의 냉동창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창고 안에는 개에게 먹이로 준 음식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봉지가 눈에 띕니다. 봉지를 찢어 열어보니 아, 개 껍데기. 개 사체가 봉지에 담긴 채 꽁꽁 얼어 있습니다. 얼굴은 성남에 위치한 무등록 고양이 카페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동물 전시가 등록 하셨나요? 아니요, 따로 등록 안 했어요. 아직 도소매로 돼 있어요. 도소매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개 사육시설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위법행위 14건이 적발됐습니다. 동물 학대 행위 2건과 무등록 동물 영업행위 3건 등입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위법행위 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건 역시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미 수의학협회에서 말하는 뇌나 그다음에 이제 앞발에다가 전기를 연결해서 순간에 전기 충격을 가해서 죽여야 되는데 이것은 그 전기 쇠꼬챙이를 입에다 넣음으로 인해서 그냥 기절한 상태에서 방열도 하지 않고 죽이기 때문에 개가 고통을 느낌으로 인해서 잔인하다고 하는 겁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개를 묶은 뒤 전기 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축한 행위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 조사에서는 목을 매달아 개를 죽이거나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개를 도살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 6건을 포함해 위법 행위 총 67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사경은 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며 도내 개 농장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